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알두이노 혹은 라스베리, 사물 인터넷, IoT죠. 여기에 NMR 센서 또는 MRI 센서를 다는 식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드는 게 요 버전 1. 그리고 그것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비글본으로 하는 거를 버전 2, 그리고 자이링스사의 징큐 칩으로 하는 거를 버전 3, 그리고 이제 진짜 NMR이나 진짜 MRI에 진짜 근접하도록 하는 거를 버전 4로 우리가 마일스톤스 이정표를 잡았죠. 이상의 것들을 다룬 요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의 79번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알두이노 NMR로 한 거는 나중에 이 진짜 NMR을 할 때 사용할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MSP43이 칩을 쓸 때도 결국은 요 알두이노로 왔다 갔다, 요 알두이노가 쉬우니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죠. 그리고 전전번인가 요 센서에서 요거를 MRI 센서로 하기 위해서 코일이 6개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소개했었죠. 전번에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죠. 쉘 프로그램이라고. 그거를 이제 가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갔었죠. 인터넷.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하고 대화, 컨버세이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인터넷한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드웨어로는 여기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를 USB 케이블로 연결해라 그 얘기 같고,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냐 하고 우리가 찾아봤더니 쉘 커맨드를 쓰는 걸 먼저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도 계속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개념만 잡고 그거에 대한 일일이 용법은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요 전체 구조에서 즉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전체에서 전체를 양등분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반 잘라서 보면은 이 왼쪽 부분은 디지털이죠. 디지털.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은 아날로그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디지털 쪽을 백엔드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요 아날로그 쪽은 프론트 엔드, 맨 뭐 전단 부분 뭐 그렇잖아요. 프론트 엔드. 요걸 좀 과학적으로, 왜냐면 요 NMR이나 MRI가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요 왼쪽을 디지털 파트를 스펙트로 메타라고 얘기를 하죠. 분광기. 그러니까 햇볕에다가 프리즘 이렇게 되면 빨주, 노초, 파남보 빛이 쫙 색깔별로 갈라지잖아요. 분광. 그런 의미의 스펙트로메타, 분광기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파트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유리는 그 물질 자체가 빨주, 노초, 파남보 분리를 해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한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를 요 사물 인터넷에 쓰는 보드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그 보드들은 그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는 두 개가 있으니까 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의 대화만 잘 되면 되는 건 아니고 동시에 우선 요걸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요 버전 1에서 버전 2하고 3은 이제 디지털 부분만 바꾸는 거니까 버전 1은 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이 자석 NMR이든 MRI든 요 자석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모사해서 조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SD카드는 특히 우리 보드 사면은 SD카드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디지털 부분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뭐 또 디스크 파티션이니 이런 것들이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SD카드도 제대로 건드려 놓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게 뭐 라스베리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요 비글본 BBB 블랙 요 까만 보드 또 요 진큐 보드에서 다 쓰는 거니까 그 외에도 또 버전 4에서도 또 써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파티션도 그렇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날로그 부분도 아날로그 회로 요 부분이죠. 위쪽에 송신 아래쪽에 수신. 요 아날로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결국 디지털로 또 바꿔야 되니까 그 원리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그 아날로그 회로들의 아주 기본적인 걸 많이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쓸모가 굉장히 많은 우리들한테 교육 효과가 높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전반적으로 좀 그 백그라운드를 갖게 되는지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시작은 이제 쉽게 해놨죠. 상당히 쉽게 요 고주파 스위치로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펄스 하나만 딱 만드는 거 스위치니까 켰다 껐다 하면 펄스가 생기잖아요. 그 앞에 펑션 제너레이터가 하나 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버전 1이라면 버전 1.1에서는 요 부분을 이제 펄스 프로그래머로 바꿔서 우리가 다양한 펄스 열을 쓸 수 있게 해야 진짜 NMR이 되는 거죠. 거기도 뭐 시간이나 뭐 그 강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규격들이 많잖아요. 차도 뭐 승용차가 있고 뭐 덤프트럭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오늘 해야, 오늘 또 저기 쉘 프로그램 등등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잠시 또 쉬고 오늘은 요 비글본을 준비시키면서 쉘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쉘 프로그램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 대화하는 게 그 대화하는 프로토콜 약속 규약에는 뭐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부터 시리얼 프로토콜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의 그 요구 조건 주로 타이밍이죠. 굉장히 빠른 거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걸 만족시키는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화하는 거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그게 결국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를 준비를 했었죠. 여기 이제 채널에 요 재생 목록에 NMR 웹 UI란 걸 모아놨는데 거기에 네 편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HTML하고 또 라스베리를 제어할 수 있는 파이썬으로 된 메인 프로그램 두 개를 만들었었죠. 즉 알두이노의 셋업에 해당하는 거고 알두이노의 루프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했었죠. 뭐 잠깐만 좀 볼까요? 알두이노 지금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의 대화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두이노 프로그램 짤 때 보면은 요 셋업 부분이 있었고 루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셋업 부분이 여기 있는 앞에 거 이거 다음에 요 루프 부분이 요 뒤에 거 되게 못하네. 뒤에 거 이렇게 그래서 요 HTML 파일하고 그거를 예쁘게 꾸며주는 화장시켜주는 CSS 파일하고 그 다음에 요 알두이노의 셋업에 해당하는 메인 파일하고 요 루프에 해당하는 thing이라는 거 근데 요거는 전부 파이썬으로 됐었죠. 라스베리에서 알두이노를 쓰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어쨌든 여기서 이거 할 때 프로그램 얘기를 좀 했었죠. 할 수 없이 그래서 그걸 좀 보면은 프로그램
언어 랭귀지라는 게 있고 스크립트 랭귀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두 개로 크게 나눠서 봤어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뭐 C로 된 것들, C 동네, 방금 얘기한 파이썬, 자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이 자바랑 이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뭐 있는데 이 위에 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파일을 만들어서 컴파일을 시키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스크립트 랭귀지는 그게 아니고 인터프리터를 쓰죠. 번역기를. 그러니까 대화식이 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그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JIT 컴파일러, JIT, Just in Time, 빨리 해치운다 이거죠. 사실은 둘 다 컴파일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스크립트 언어는 대화식으로 그 즉시 기계한테 번역을 해준다. 뭐 이제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요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우리 크롬의 엔진이라고 그러죠. 크롬 엔진인 V8 엔진을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가 편리하죠. 그 얘기는 또 반복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언어는 프로그램 언어하고 스크립트 언어가 있다. 뭐 그 얘기죠.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인터넷 경우에는 요 HTML, CSS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앞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라고 그런다. HTML이나 CSS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가는 템플레이트 랭귀지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거를 설명할 때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고 사실은 요 마크업 랭귀지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했던 게 요 쉘 다시 라스베리와 알두이노의 대화로 돌아간 거예요. 쉘 유닉스 쉘이 조상인데 유닉스 라이크 즉 리눅스 쉘도 거의 비슷하다. 그게 뭐냐? 스크립트 랭귀지죠. 방금 전에 봤던 거기에는 커맨드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었죠. 그거를 하나만 띄워보면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네.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즉 터미널을 일단 요 라스베리를 한번 열어보죠. 그거는 우리가 설치했던 푸티라는 걸 썼었죠. 푸티 여기서 일단 라스베리를 먼저 그 주소를 입력시키고 열면 다른 화면에 떴네요.
요거 일단 지금 작은 글씨로라도 로그인을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오니까. 로그인 에스파이 패스워드 엔진엑스로 했어요 제가. 일단 로그인 했고 다음에 오늘 하고자 하는 빅을 본 또 하나 하죠. 여기 빅을 본이 있으니까 이건 미리 주소를 입력해야겠죠. 그 주소 입력은 IP 스캐너 써서 하면 되겠죠. 어드밴스드 IP 스캐너 한번 설치했었죠. 이것도 열어놓으면은 이것도 이쪽에 있더래. 요거는 빅을본이니까 요건 아직 그냥 루트로 했을 거예요. 요, 뭐 그냥 연결만 한 채로 지금 그냥 그대로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버전 3 얘기했던 빨간 보드 진큐도 한번 연결을 하죠. 라고 해놨네요 제가. 오픈. 어디 있죠? 있더네. 이것도 루트로 해놨을 거예요. 루트. 패스워드. 패스워드가 패스워드는 아직 안 정했을 때. 그대로 로드로 이렇게 세 개의 터미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커맨드 프로그램 커맨드가 프로그램이잖아요 각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거를 좀 크게 하죠. 오른쪽 클릭 하고 체인지 세팅 하고 윈도우 어피어런스를 체인지 하겠다. 크게 커졌네요. 밑에 두 개 따로 있어요 지금. 조작이 제가 이게 저 요새 안과 다니고 신경외과 다니고 이 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못하거든요. 좀 양해해 주세요. 지금 계속 약 먹고 있으니까 그 이 갑상선 항진 다음에 또 그게 오더라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들이 있니 하는 거 우리 DOS에서는 DIR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list ls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그럼 이렇게 전부 뜨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커맨드 방금 전에 했던 커맨드가 요거잖아요. ls 리스트. 요 커맨드를 쓰는 게 이게 리눅스 쉘 커맨드잖아요. 근데 C는 쉘이 없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C쉘은 그 차이가 전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그래머, 문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익스프레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표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말이 읽을 수 있는데 기계어처럼 못 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의 이제 규칙들을 우리가 문법, 그래머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터미널을 불러오고,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리눅스 쉘에서의 표현이 ls가 전체를 리스트해라 뭐가 들어있는지 라면은 C쉘에서는 표현이 또 다른 게 들어오겠죠. 근데 좀 더 C같은, 그래서 우리가 알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편한 방법은 뭐 알두이노에다가 펌웨어를 아예 로딩을 해서 하는 방법도 또 다음에 하겠지만은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 말고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깡통 터미널에서, 물론 요거는 터미널 이뮬레이터지만 깡통 터미널에서 모든 일이 돼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리눅스 쉘 말고 우리가 C같은 거의 C같은 C쉘을 시작하는 거는 요 여기 있는 C쉘의 CSH 요거 요걸 하면 되죠. CSH 하고 엔터. 그럼 요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C쉘로 들어온 거죠. 여기서 나갈 때는 컨트롤 D. 지금 하는 것들은 이거나 또는 요 빅을 보면 까만 거 또는 요 징큐 빨간 거 전부 리눅스 쉘이고 거기서 또 C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동시에 쓰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보드들을 이렇게 만지기 위한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CSH, C쉘로 올 때는 CSH 이걸 넣는다. 빠져나올 때는 Ctrl D, Ctrl D로 빠져나옵니다. Exit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커맨드를 쓰는 거, 요 쉘이라는 게 커맨드 쓰는 거니까 요 커맨드는 커널에 곧장 동작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커맨드가 가장 간단한 ls를 한번 써봤잖아요. 이런 거를 쫙 파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쉘 스크립트죠. 이 스크립트란 말이 막 휘갈겨 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이런 커맨드들을 막 휘갈겨 써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자. 이거 기계어보다 살짝 위에 있는 상당히 빠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쉘 스크립트를 이제 몇 가지만 해보면은 아마 이번에 못할 것 같고, 요 라스베리나 요 리눅스 데비안으로 되어 있죠. 라스베리나 또 요 비글본이나 그림을 내놔야겠네요. 요 비글본 다음에 요즘 겹쳐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또는 징큐 보드나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그러니까 리눅스 쉘, 그 다음에 C 쉘, 그것들을 한 파일로 만드는 스크립팅, 막 휘갈겨 쓰는 쉘 스크립트까지. 근데 요 쉘 스크립트하고 요 커맨드는 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인재나 빅을 보는 준비한다는 거로 왔는데 그러고서 이제 끝을 내야겠네요. 정리를 해야겠네요. 요 빅을 보드는 전번에 연결은 해놨는데 여기에 빅을 보내서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방금 전에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또 스크립트 언어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얘기하고 몇 가지 좀 봤잖아요. 여기서 빅을 보내서는 뭐 진의 이름을 따서 본 스크립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펑션 그러니까 우리 알두이노에서 variable function structure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듯이 function을 준비해놨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바스크립트가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쉘 스크립트 얘기했는데 이것도 스크립트네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요거까지 연결을 해서 개념을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개념적으로 다른 언어들하고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개념만 갖고 한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 몇 분에 끝내는 쪽으로 그것도 다음번에 하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실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그걸 런타임으로 만들면은 자세한 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요 Node.js를 만드는데 요 Node.js 라이브러리가 요 본 스크립트다. 복잡하죠, 얘기가?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려. 근데 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개념이 좀 다른 언어랑 많이 틀려서 그것도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 언어들 종류를 C도 우리가 한 시간 봤고 C++도 한 시간 봤고 요 자바스크립트란 요 괴물자 좀 보고 그러면 자바 딱 하나 남아요. 네, 이렇게 혓바닥으로 슬쩍 맛만 본 거죠. 수학 겉핥기.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다 하니까 특히 우리가 사용할 때 필요한 건 다 얘기하니까 나머지는 또 더 필요하면 또 더 얘기하도록 하죠. 그게 이제 전번에 연결했던 빅을 보드에 대한 사용할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터미널도 열었고 보드 세 개를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죠.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화면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징키보드. 요게 징키보드. 여기 이제 프람프트도 틀리고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있거든요. 기본적인 사항들. 즉, 요 세 가지 보드를 한꺼번에 쓰려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그거 좀 확실히 해놔야 돼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